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성경이 뭐라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요. 여러분 나중에 만나서 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도요. 눈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귀도 있고 다 있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휴거돼서 완전히 죽지 않고 속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잃게 되면 아버지를 그때 배울 때 그때 가서 아버지는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오셨잖아요. 너무 거리감 두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 외에 사람같이 생긴 동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니라 정말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에 야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똑같게 생겼구나 그랬잖아요. 아니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눈과 눈꺼풀이 나오잖아요. 사실 눈꺼풀이란 거는 뭐죠? 뭔가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럴 때 눈꺼풀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쉬워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하늘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눈꺼풀로 자세하게 보시다가 심판할 사람이 누군가, 나를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감찰, 누구를 감찰하려고 그럴 때 눈꺼풀로 보신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을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겠죠? 눈꺼풀로 뵈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즘 그러죠. 아니,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분이 안 오신다 그런 사람에게 우린 충분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는 그랬잖아요.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땅에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요.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가 하는 일은 뭡니까? 파닥파닥 뛰는 것밖에 되십니까? 얼마나 메뚜기 같아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뭐 화성에 가겠다고 뛰겠다고 그래.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메뚜기 같도다.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근데 요즘에 말이죠.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지구가 뭐 둥글어 평평하다고 그래. 참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서도 지구가 평평하대. 그걸 또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담이 쫓겨났죠. 이브와. 사실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거예요. 에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쫓아낸 겁니다. 죄를 진 상태로요. 거기서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회생할 길이 없어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쫓아낼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니까. 한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시다가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에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악할 뿐이다. 악한 생각밖에 없다. 이걸 보셨잖아요. 폭력으로 가득 찼어. 요즘 폭력으로 가득 찼죠, 세상에. 그거를 보셨잖아요. 1000년 정도 지났을 때요. 그때 인구가 몇 명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수억 내지 수십억이 됐을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6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휘장에 펼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찬송했다 그랬죠. 새벽별들이 찬송하고요. 욥기에 보면은 정말 영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비로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기. 저는 욥기를 강의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과학자들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네가 우박 창고를 봤느냐? 우박에 창고 있는 거도 봤냐 그랬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압니까? 모르죠. 그 우박 창고에 있는 게 지금 내려오잖아요. 지금 야구 공만한 게 막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려오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게 내려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게 천사들이 말이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걸 보고 자기 부인을 와이프를 삼았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 원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신부는 말이야. 사람들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들 게 아닙니다. 독생자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건데 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한 거죠. 내용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더라.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회개 못했죠. 다 죽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 한 사람 노아를 택했잖아요. 노아 한 사람만이,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대요. 유다 사람도 그랬죠. 예레미야 보고.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한번 찾아봐라. 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 잡혀가. 이런 얘기거든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밖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소돔에는 10명도 안 됐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결국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 가족에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징표로 무지개를 줬는데 이 마귀는 말이죠. 이 무지개를 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도 교회 간판에 보면요. 무지개 색깔을 쫙 해놔서 이거 오라고 괜찮다고 무지개 좋아하는 사람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몇 년이 지난지 몰라도. 아마 니브롯 될 거예요. 아,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아, 우리가 가서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또 하늘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걸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이 눈이 보시고 눈꺼풀이 봤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가자. 사람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다 흩어버렸잖아요.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이건 뭐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려온 거 아닙니까? 사실 노아 때도 내려오신 거나 마찬가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죠. 아마 요즘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멸망시키실지라도 자비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아니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죠? 이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만물의 평지에 있을 때 더울 때 말이죠.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아,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분 세 분 중에 한 분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았죠.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내 주여 이제 내가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에게서 지나치지 마소서. 그리고 그 요리를 해가지고 잡숙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잡수셨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런 그 부르짖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은 소돔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땅에. 왜?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도 안 오신다고요?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 저, 히스패닉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차에다가 뭘 써보시고 다니는가 하면은, Jesus is God. Read the Bible. 이러고 다니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배워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때 롯 한 사람만이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롯 한 사람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한 사람이지만 하늘에 얼마나 울려 퍼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우리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직통전화. 근데 패스워드가 주 예수 그리스도죠. 패스워드가. 천사들이 가가지고 결국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쳤죠. 그래서 성읍들과 모든 평지, 성읍의 모든 거민들, 땅에 자라는 것들까지도 다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고요? 다 보고 계시고 눈꺼풀로 살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성전과 모든 도성은 다 불타버리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죠. 그럴 때 그때 같이 갔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는가 하면은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네 자매 소돔 네 자매 소돔이다. 야 소돔은 네 자매야 자매 똑같다. 네 자매 소돔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 소돔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소돔 그러면 동성연애만 생각하죠. 자 보세요.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가증한 짓. 그 동성연애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가 볼 때. 그때는 뭐 성전환 수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에?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동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지나치죠. 근데 그러지 조금 착한 사람은 1불짜리는 준다고요. 야, 1불짜리 줘가지고 얼마나 먹고 살겠을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옛날 운전하면서 60번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불바드로 나오는 길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이 또 있으면 내가 20불짜리를 줘야 되겠다. 그래도 한 20불 정도는 줘야만 뭐 음식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어? 근데 또 그날따라 없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도 줘야 되고, 이왕이면 전도지를, 전도지 있잖아요. 우리 좋잖아요. 저 칼라 전도지 가져다니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물질도 주고 전도지까지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육간의 양식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소돔의 죄가 뭐,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 사람들의 죄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학교 갔는데, 너 남자 되고 싶어? 여자 되고 싶어? 여자아이가 있다. 저 남자 되고 싶어? 그래. 어, 알았어. 마음대로 수술하게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지금 이래도 주님이 보고 눈꺼풀로 살피다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오신다는 사람은 좀 약간 정신이 돈 사람 아니에요? 응? 저 그런 동성애 하는 사람은 정신이 돌았다고 하는 나라에서 그랬다는데, 페루인가 어디에? 응? 지금 다 돌아 있어요. 다 돌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눈꺼풀로 자세히 보시면서 모든 민족들을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오신다. 안 오실 수 없다. 자, 우리가 가자. 네가 그렇게 피 흘려서 세상 죄를 다 제거했지만 어떡하냐, 이제 끝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영원토록 기다릴 수 없으니까 때가 찬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거든요. 때가 찰 때, fulfill. 때가 찬 경륜이다. 그런데 지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심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먼저 하늘로 들어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환난 전 휴거냐, 뭐 환난 중간 휴거냐, 환난 끝 휴거.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좀 약간 정신이 돈 사람 같아. 에? 그 환난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딜는지 모르겠어요. 에? 무슨 설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아니 롯을 구해낼 때 뭐 그 막 그냥 불과 유황비를 막 내리다가 끄집어냈나요? 내리기 전에 천사들이 억지로 그냥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 아내도 끌어냈고 출가하지 않은 두 딸도 끌어냈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를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복음 믿는 사람들은 100% 은혜로 구원 받게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아 그렇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살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 그럴 때 주님은 사랑하셨거든. 우리도 그럴 때 주님이 사랑해야지 우리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더라고,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죽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미워하셔야 안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마서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자식들 볼 때도 그렇고 친구들 볼 때도 그렇고 동료 성도들 볼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를 막 못 살리고 울면은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죽어야 돼.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Not worthy of me.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쩔렁쩔렁 자신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어떤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돼요. 뭐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몸을 자신을 네 몸처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우리가 뭐 휴거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주님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런 생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이 죽었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찔러도 나는 죽었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또 얘기하지만 옛날 어떤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오라고 초대했는데 뭐는 아 우리 동네 가면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얘기한 거. 아 그 그런 데가 어딨나 따라갔대. 따라간다 보니까 공동묘지야. 여기가 우리 동네라고. 여기서 아무리 무덤을 보고 욕해보라고 칼로 찔러보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욕도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돼. 여기면서 살아야 돼. Reckon we are dead. 여기면서 살아야 돼.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완전 씨를 한 거예요. 어떤 무슨 인두를 지진 게 아니라 씨를 한 거죠. 성령이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못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이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뭡니까? 다니엘에게 71회로 정하고 한 1회가 남았잖아요. 지금 69회는 예수님이 죽을 시점이 끝난 거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끌어올리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어디로 내려오실까요? 이 땅으로. 구름 속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니. cut up 그랬어요. cut up.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대환란이 시작된 징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대환란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은 민족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에서 모든 민족들을 감찬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도 얘기했고 선지자 스가랴도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본 것을 전부 본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미리 미래를 보여주고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들은 것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회개하자는 민족이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하고 싸우려고 모였잖아요. 아마겟돈에서.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게 될 것이며 비참하죠.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때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지금 80억 아닙니까 지금.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 별들이죠. 용해 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다가 말이에요. 주님의 땅 내려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그때 가서 주님하고 싸우려고 다 모인 장면 아닙니까?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살물이 네 가운데서 나니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겟돈 전. 제가 그 천연왕국 책을 쓰신 조지 오티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걸 번역을 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매년 한 번씩 미국의 목사님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갔어요. 왜 갔겠냐. 성지 순례로 간 게 아니에요. 무기 떡을 짜게 다 끌고 올라갔어요. 언덕에. 다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느냐. 나중에 아마겟돈이 일어날 장소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다고요. 모든 민족들에서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참 얼마나 제가 그때 만났을 때 88세였는데도 아주 정정했거든요. 근데 제가 번역하게 될 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셔 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판권을 얻어 가지고 제가 번역을 한 거죠, 그때. 예. 아직도 그 책이 한 천몇백 권 남아 있어요. 우리 서구에도 많이 있어요. 저건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대환란 때 우리 집을 찾아가지고 가져갈지. 여기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 최 집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대환란 때 되면 이건 뭐 성경도 못 읽고 교회도 못 가고.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비드도 말이죠. 그렇게 교회 문을 닫게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오게 될까요? 저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저 사람도 어디인지 모르는데요. 여기 좀 알켜줘가지고 여기 와서 책 보고 좀 그때 지금에도 읽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네. 대환란 때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에? 구원은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그러나 짐승의 표로 받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받고 있다가 어디 갑니까? 천년왕국이 들어가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이 최 집사님 이거를 녹취하면서 편집 후기에다가 이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써놨습니다. 이게 보통 들으면 뭐 아이고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어? 에휴, 저 미친 생각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최 집사님이 오래전에 나한테 11시 반에 자고 있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송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지. 내가 아주 큰 교회 목사라면 당신 누군데 이렇게 늦게 전화하시고 그랬을 텐데 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그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강의한 걸 내가 좀 글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긴요. 저 같은 목사의 글을 옮길 사람이 없지요. 근데 그럴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에?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량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그들을 철장으로 그들을 다실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이라. 이러고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이것도 전부 아마겟돈 전쟁, 아까 이사야 말씀도 아마겟돈 전쟁 때, 스가랴 말씀도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스가랴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왕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이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도 만왕왕 만주주가 오실 것이다.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맞으러 오시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우리와 함께 오십니다. 함께 오신다니까. 주님이 오실 때 흰말을 탔지만은 흰말을 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죠. 이게 믿어지면은, 이게 믿어지면은 그 광경만 생각해도 아휴 정말 감격스럽죠. 나 같은 죄인은 이렇게 구원하셔 가지고 그런 자리까지. 24장로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왕과 제사장들로 이 지구에서 통치하리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끝났죠. 이제 다니엘서를 끝났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하나 올립니다. 우리 사이트에 말이죠. 우리 저, 아,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립니다, 여러분. 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안 오실 수 없습니다. 그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세상을 보시며 사람의 아들들을 눈꺼풀로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잖아요. 감찰단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나타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군인들이. 예? 그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전도하며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 오실 때 참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또 이 말씀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옛날에 다 오셨고 계속 오시고 앞으로도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놀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킹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역사할 때 그런 사람들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례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례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